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들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대통령과 정부가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입법, 사법, 행정부가 치우침 없이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정직하며 공명 정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강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문을 여는 대한민국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20대 대통령과 새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합과 협치로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문회가 바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론의 행포나 여론몰이, 마녀 사냥이 근절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과 거짓이 바르게 규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하지 않는 자는 낙마하게 하시고 합당한 자는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문회 내용에 거짓과 허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들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의 가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법치주의가 정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안전과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힘센 천군 천사를 총파송시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든지 처벌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이 있다고 처벌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국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출범할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지도자들, 장관들, 차관들, 국무위원들이 임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6월달 지방선거 가운데, 교육감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갖게 하시고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가진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상에 오염된 자들은 공직에서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출범하는 이 정권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정말 내 편, 이 편이 아니라 올바른 법치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정치인들이 말하는 대로 국민을 위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지역 감정과 세대 감정으로 남녀 갈등으로 분열돼버린 정치권, 이제는 화합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육을 반드시 탈환해서 자유 대한민국의 유업을 이어갈 올바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100개째가 되는 5월 어린이날입니다. 주님,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예배를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한국교회 주의 종들에게 특별히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분별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집중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에 이 한국교회가 귀하게 서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